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바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농약을 치겠습니다. 지금 밭에 녹균병, 흰가루병 이런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려고 합니다. 자, 농약은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을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농약은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이용해서 흰가루병과 녹균병, 그 다음에 해충을 예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용유와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식용유는 섞이지 않죠. 그래서 이 물과 식용유를 섞어주는 역할을 이 달걀 노른자가 해줍니다.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물과 식용유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달걀 노른자를 분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우, 뻐꾸기 소리가 예쁘게 나네요. 어휴. 이거는 달걀 지단을 붙여서 먹으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물에다가 노른자가 잘 풀리도록 약 3분 가량을 도깨비 방망이나 믹서기를 이용해서 저어줄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 등장. 완전히 섞어주고요. 자, 20리터 말통인데요. 이거 하나에 달걀 노른자 한 개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는 이게 요구르트병인데요. 요구르트병 60ml 정도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에 가까운 100ml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에 보면 안 섞여 있죠. 자, 이거를 지금 기름과 이 달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할 겁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자, 네, 마요네즈 맛이 살짝 나네요. 네. 마요네즈하고 뭐 비슷한 비율이니까 맛도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좀 첨가제가 좀 살짝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약을 넣을 때는 먼저 물을 넣고요. 물을 바닥에 조금 깔리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가 지금 약 500 정도 탔는데요.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굉장히 뽀얀 흰색 우유 같습니다. 자, 친환경 농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색깔이 뽀얗게 우유 같죠? 이게 난황유라고 하는 달걀과 식용유로 만든 농약입니다. 뭐 친환경 약재를 치니까 특별하게
마스크를 쓴다거나 하지 않아도, 네. 어휴. 난감하네. 예,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니까, 이럴 때마다, 응급조치를 써야죠. 줄인 만큼 눌러주고 보겠습니다. 자, 한쪽은 이걸 걸고, 자 이거는 작약인데요. 작약이 예, 하얗게 지금 예, 흰가루병이 왔습니다. 자, 위에서 먼저 딱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다시 아래에서 예, 이 앞뒷면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흠뻑 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방 차원에서 옆에 있는 것들도 펴줍니다. 그 다음에 딸기도 흰가루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좀 펴주고요. 자, 참외입니다. 참외는 지금 흰가루병이 시작이 됐어요. 참외가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참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이나요? 충분하게, 예. 충분하게 묻도록. 예. 결국은 식용유를 치는 겁니다. 지금 식용유를. 식용유가 물과 잘 섞이지 않으니까. 예.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아주 흠뻑 구석구석까지 특히 흰가루병이 생기는 곳은 더 철저하게 해줍니다. 고압으로 쳐주는 게 효과는 좋아요. 그래야 이 맛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 사실 이 사람 손으로 쳐주는 이거는 고압 분무기보다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 여기는 흰가루가 많이 생겼네요. 여기는 흰가루가 많이 생겼네요. 통풍 조심하고 그래서 흰가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는 약 20L에 60ml 정도의 식용유만 됐었는데 이제는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0ml 정도로 좀 올렸습니다. 자, 이 약을 쳐주면 흰가루병, 녹균병, 그 다음에 뭐 응애나 진딧물이 이런 데도 효과가 있죠. 자, 약은 꼼꼼하게. 자, 호박에도 흰가루병이 왔습니다. 호박에도 흰가루병이 와서 오늘 약을 쳐줘야 됩니다. 자, 오이는 지금 녹균병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쳐줬는데 자, 흰가루병도 같이 오고 있고요. 예, 흰가루병에 녹균병. 흰가루병은 이렇게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오고요. 녹균병은 이 한 무릎 정도 요 높이서부터 옵니다. 자, 오이를 따고, 예, 오이를 따고, 예, 약을 쳐야 되겠습니다. 아, 아주 오이가 잘 달렸네요. 어구, 아주 희한한 오이도 생겼습니다. 예. 자, 방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는 호박인데요. 흰가루가 아니고 호박 무늬입니다.
자, 약 치기 전에 오이를 수확하고요. 아, 이렇게 병든 잎은, 과일 아래에 있는 병든 잎은 따서, 네, 버립니다. 네. 쭉 가서, 예, 네, 이 병든 잎은 따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병든 잎은, 그래야 약이, 허튼데 안 쓰이고, 골고루 잘 묻죠. 네. 자, 병든 잎은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네, 조금 멀리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네, 버립니다. 네, 병든 잎들. 좀 뭐 더 멀리 버리면 좋지만, 멀리, 아주 멀리까지 버릴 수 없으니까, 이 정도에다 버립니다. 자, 오이는 녹임병이 많이 왔어요, 지금. 약간 노랗게 된 게 녹임병인데, 예. 네. 위에는 살짝만 치고, 예, 아래쪽으로는, 약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자, 아래에서 유도도 좀 쳐주고요. 호박. 네, 호박에도 지금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호박도 자, 지난번에 흰가루병이 굉장히 하얗게 많이 왔었는데 한번 약을 치고 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방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이밭에도 치러 왔습니다. 오이밭.